1분 의학상식. 우리가 흔히 부르는 디스크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추간판이 여러 형태로 튀어나오면서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또는 목에서 손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며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보통은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이 되며 상황에 따라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와 발, 팔과 손의 근력 저하, 감각 저하, 관략근의 약화, 열이 생긴다면 이는 응급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